우리들의 써니 당천지킴이 이낙연 선대위원장을 소개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 유세 중에 오늘 이 자리가 가장 많은 분이 모이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주인공 박영선이 왔습니다. 저는 박영선의 두 얼굴을 여러분께 폭로할까 합니다. 철혈 박영선도 눈물을 흘렸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따뜻하고 눈물이 있는 분인데 일할 때는 무서워요. 재작년 여름 일본 아베 총리가 반도체 등등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우리 정부는 비상이 걸렸죠. 일을 하는데 보니까 주역이 박영선이었어요. 결과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 성공을 만든 사람이 박영선입니다. 일본의 참패를 이끈 박영선. 서울 시민 여러분께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약자 앞에서는 그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시장. 그러나 할 일은 똑부러지게 매섭게 하는 그런 시장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당연히 박영선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낙연 대표님 감사합니다.